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회전 시리즈 최신작인 260회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주술회전 시리즈 최신작인 262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간전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드립니다. 내용은 고조의 형상을 한 유타 그리고 스쿠나의 동시 영역 전개 이에 엄청난 충격파가 전장을 뒤덮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전 고조 사토루가 스쿠나의 복마우주자의 대항책으로 내세운 일종의 작은 결계는 약 3분 동안 영역 밖에서 결계 외곽으로 쏟아지는 복마우주자의 술식 효과를 버틸 수 있었는데요. 이에 유타는 자신 역시 고조와의 교체 수업으로 결계수를 향상시켰다며 현재 스쿠나의 피로도를 감안하면 고조와 마찬가지로 3분 동안 영역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구성은 유타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스쿠나는 복마우주자의 효과 범위를 아예 유타의 영역 외곽을 에워쌀 정도까지 좁힘으로써 시간 제한 99초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영역 싸움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분. 다시 말해 유타는 3분 안에 복마우주자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데미지를 스쿠나에게 입혀야 한다 판단. 이에 반해 스쿠나는 3분을 기다리지 않고 무량 공차를 파괴, 이내 복마우주자의 영역을 넓혀 이번에야말로 3열 회의 줄사들을 전부 몰살시키고자 다짐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이들의 전투, 유타는 빠르게 스쿠나에게 파고들지만 스쿠나의 영역 전연에 당황해하며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같은 시각, 차갑게 식어버린 유타의 옛 신체를 나눈 채 마치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리카의 모습을 끝으로 이번 262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유타와 스쿠나의 본격 영역 싸움이 전개되는 차로 특히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유타와 스쿠나 서로의 작전이 대입되며 짧지만 정말 굵직한 전투를 암시했습니다. 더불어 회차 마지막 장면에서 유타의 예신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리카의 모습이 그려지며 혹 유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 있겠다는 독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굉장히 짧았던 분량인 만큼 차후 회차에서 이들의 목숨을 건 본격 전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다음 회차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